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공항을 출발해서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안에서 누군가 비상문을 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나머지 승객들은 다행히도 아무 이상이 좀 없었습니다. 자, 여객기는 문이 열린 채로 활주로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을 붙잡아서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를 찾았던 우리 시찰단이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을 합니다. 정리가 끝나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데 벌써 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지숙 기자. 시찰단이 후쿠시마에서 했던 활동들 매일매일 보도가 됐잖아요. 네. 자, 이걸 본 우리 국민들 여론은 좀 어땠을까요? 네, 일단 오늘 돌아오는 시찰단 조사 결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답변이 60%가 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응답의 두 배가 넘는 이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요. 이 오염수를 실제로 방류한다면 이 수산물 소비도 줄이겠다 이런 응답이 64%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이 수산물 소비 줄이겠다라는 응답이 50%. 를 넘었을 정도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 여론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행전 의원님, 여당은 보니까 이제 뭐 불안감이나 공포심 갖기보다는 이 과학적인 이런 근거로 해서 접근을 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국민들 상당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지금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 그 동해 쪽에 밑에 이제 남해 쪽에 특히 이제 울산이라든지 부산 지역 해안에 이때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한데 이 지역에 국민의힘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많잖아요. 자, 그쪽에서 좀 여론을 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떠세요? 지금 공부부터 괴담이에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자, 제가 여론조사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 당연하죠. 정치인들도 또 대통령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만약에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된다면 네. 반드시 반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울산 얘기하시니까 말씀이신데 후쿠시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후쿠시마가 일본의 그렇죠. 동쪽에 있죠. 거기서 바다 그 오염수를 방출을 하면 네. 태평양으로 가지 우리 쪽으로 보면 동해바다로 오지는 않죠. 우리 밑으로 해류가. 그래서 그것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그 미국과 캐나다를 돌아서 한국까지 오는데 그 해류가 도착하는데 아주 빨라도 2년, 길게는 4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일 먼저 닿는 데는 캘리포니아예요. 정작 캘리포니아에서 가만히 있는데 아니 지금 갑자기 부산, 울산 얘기를 해요? 해류가 그쪽으로 안 와요. 지금 오늘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후쿠시마가 일본 열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부터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그 해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를 전면 재조사하겠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500억인가 연구 기금을 또 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차제에 후쿠시마가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각에서 나오는 뭐 이 얘기도 좀 괴담으로 안에 좀 들어가는 그럼요. 모양이. 후쿠시마가 그 일본 열도에 서쪽에 있지 않다니까요. 서쪽인데 이제 그 해류를 따라서 물론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지만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해류가 이동을 하면서 그 밑에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주도라든지 지금 부산 경남 쪽에 있는 이런 어민들 분들도 좀 많이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괴담인 게 일단 해류 자체로 봐서는 길게는 4, 5년 걸린다는 거고 혹시 지금 정부가 프로젝트를 준 이유는 난류가 혹시 그 돌발 이상 기후로 발생을 할까 봐 네. 특별 프로젝트로 500억을 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어떻게 정부가 그것을 대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이 부산으로 온다, 제주로 온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류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은 이 사안을 두고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밥상을 위협받고 대한민국의 바다가 오염이 될 것이 뻔한 사실인데 왜 반대한다는 말을 못합니까? 왜 안전성을 검증하자는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합니까?
왜 시찰단을 보내서 유람 관광을 하게 하고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자, 조기현 부위원장,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데 여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인 때문에 이런 거를 이 오염수로 좀 분위기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이게 모든 그 사안이 생기면 다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거나 불안해하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전부 다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문제를 돌리려는 문제로 치부하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코인 문제는 코인 문제고 오염수 문제는 오염수 문제지. 이게 이렇게 대체가 됩니까? 그리고 오염수 문제의 본질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입니다. 근데 현 정부가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취해온 태도를 보면 실제 안전하지 않다는 어떤 걱정을 계속 더 증폭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시찻단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설만 둘러봤지 그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한테 어떤 설명할 만한 내용이라는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실제 일본에서도 시찰단 합의가 있은 직후에 경제산업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한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명을 들으러 오라는 취지였고요. 실제 시찰단의 이번 일정도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이런 시찰 내지 검증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네. 이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지금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오염수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할 수 없다는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여론을 직시하고 그러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답을 내놔야 될 게 지금 정부나 여당의 책임인데 이것을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자꾸 몰아가거든요. 네. 자, 어쨌든 뭐 얘기 들으니까 뭐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승호 변호사.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거든요. 뭐 네. 아직은 뭐 정부에서는 뭐 그럴 계획도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오염수가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방류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다면 혹시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현재 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것은 잠정 조치가 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TO에서 이와 같은 잠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명분으로서 이와 같은 현재 오염수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염수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만 시찰단이 보고를 하게 되면 네. 명분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수입 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WTO로 별도의 제소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당장에 뭐 수산물이 수입되거나 이런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권 때예요. 2021년 4월 19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문제가 전혀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셨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민 환경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국회 답변도 하셨고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특히 정보가 공유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또 한국이 참여한다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당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했고 네. 그 전년도 2020년 10월 15일 날 오염수 관련돼서 현안 보고서까지 정부 차원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보 공유했습니다. 사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찰단에 한국 참여했고요. 그리고 특히 IAEA의 그 분석에 한국인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찰단의 대표로 계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걸 갖고 괴담이다. 괴담을 자꾸 이렇게 퍼뜨리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특히 IAEA까지 참여를 하고 우리가 추가 자료도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아시안 리더스 포럼 했을 적에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IAEA에서 로우 데이터를 받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 분석을 해도 똑같다. 그리고 모든 그 오염은 허용 수치가 있다. 공기 내에도 방사선이 있고 뭐 화장품에도 이물질이 있지만 그 허용치를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하는 거다. 그 이상이면 문제지만 네. 그 이하를 문제 삼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난번 아시안 리더스 포럼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먼저
그 해류가 오지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안심을 한다. 저희 정부에 잘못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을 좀 더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올 초에 그 국회에 3월 달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을 적에 멍게 업자들이 왔어요. 네. 그때가 멍게철이래요. 그런데 멍게가 아주 다 죽었대요. 국민들이 사질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멍게 파는 행사도 했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맨 처음에 광우병 사태 때 우리 수입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불안감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뭐 뇌송송 뭐 이래갖고 뭐 구멍이 다 뚫리고. 당시에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안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드 괴담일 때 그 잘 아시다시피 성주 참외 먹으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벌벌벌벌 떨고. 그래서 성주 참외를 갖고 성주가 대한민국 참외의 80%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지금 참외철입니다. 그때 성주 참외를 전자레인지 참외다. 뭐 그 사드 참외다. 올해 지금 성주 참외의 매출액이 6천억입니다. 6천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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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요.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김영전 위원이 이제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김영전 위원은 문재인 정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조 부위원장은 또 이 지금 정부에 대한 또 비판의 입장을 갖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예, 이제 반복해서 괴담이라고 뭐 위원님 말씀 이전에도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 자꾸 이제 괴담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위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지금 괴담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럼 뭐냐면 안전하다는 결론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근데 과학적 근거 제시했습니까? 방류객 사전에 정격 발표한 게 2021년 4월이었는데요. 그때도 사전 협의 없었습니다. 정격 발표를 했고요. IA 전문가 참여한 조사단은 그 이후에 22년 초에 가가지고 조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정부 그때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에서 그 정의용 실장이 답변했던 내용들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본의 과학적 근거 제시, 한국 정부의 사전 협의, IA 전문가 참여, 방류를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내용을 정부에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적격 방류 발표를 2021년에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도적으로 다 참여하셨고요. 네. 대표 발의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난 정부의 책임, 모든 사안을 자꾸 문제가 생기면 지난 정부의 책임으로 다 끌고 가는데요. 그때 진행되는 내용과 사안 자체가 다르고요. 당시에 제시한 전제 조건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통해서 덜컥 죽어오신 거 아닙니까? 안전한 것처럼 결론을 내놓고 시찰단의 일정 또한 안전성에 대해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설명 듣고 그걸 국민에게 와서 안전하다는 설명하기 위한 일정이라는 게 지금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승우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국민이 IAEA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다 얘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일본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요. IAEA에서 방류하라고 공고한 겁니다. 일본 정부에. 그래서 그것도 팩트가 아닙니다. 자, 지금 이승우 변호사. 어쨌든 여든 야든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보통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쪽도 아니고 야쪽도 아닌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국민적인 입장의 시각에서. 과거에 어떤 말이 있었고 언행이 불일치되는 건 사실은 전혀 관심사는 아닙니다. 예, 지금 제가 안전할 수 있는지 내 가족이 안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자녀가 안전할 수 있을지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충분한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야의 공방을 차치하더라도요. 우리 시찰단이 가지고 온 결과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박강훈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
자, 지금 제 뒤에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회의원의 휴대폰 속에 있던 그림을 저희 제작진이 그래픽으로 연결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식사, 뭐 하트, 시그널도 있고요. 예전에 봤던 뭐 사랑의 짝대기처럼 이렇게 쭉쭉쭉 화살표도 가 있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 그래픽이요. 어느 국회의원 휴대폰 속에 있던 그림이에요? 네, 그 사랑의 짝대기 말씀하셔서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하트 시그널 세대입니다. 아, 그래요? 이 그림은 92년생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직접 그린 사진을 보고 있는 게 포착이 된 건데요. 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양당 대표의 관계성입니다. 이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향해서 화살표가 갔는데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 쪽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관계성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려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어허. 이날 이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은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한다 이렇게 거절했다며 조금 황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나머지 짝대기 관계성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재명 대표 여러 차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했지만 불발된 것.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는 또 X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자 이재명 대표 얼굴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우리 소주라도 한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밥만 먹으면 국민들 안 좋아해요. 정책 대화 앞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절한 걸로 알려졌는데. 근데 두 사람 만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민주당 측의 제안에 국민의힘이 받아들여 조만간 만나기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어떤 자리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이 민주당은 공개 정책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국민의힘 대변인 쪽에서는 이 정식 대화는 아니다라면서 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식사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다른 방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만나기로 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재차 식사 제안은 거절하면서 밥이나 소주는 친구랑 먹어야 한다 이렇게 아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조금 전 이 김기현 대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친구랑 먹으라고 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김기현 대표 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을 한다. 아하. 우리는 술 먹을 만한 사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또한 이 공개토론 이야기를 했으니 아예 TV로 공개토론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금 전 이런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공개 토론을 하자, TV 토론을 하자 이런 입장문을 추가로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여야 대표가 이제 정책적으로 대결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도 있겠군요. 자, 조기영 부위원장님. 식사나 하고 소주나 곁들이자고 했더니 그런 거는 친구하고 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뭐 물론 김기현 대표가 저는 이재명 대표를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런 애초에 이런 얘기를 했던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는 내 식사 상대는 내가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상대는 김기현 대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대통령과의 그 회동 문제 이거는 별개라고 봅니다. 당연히 당 대표 간에 뭐 만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김기현 대표님의 제안 장소나 시점, 내용, 방식이 뭐 이렇게 선뜻 수용하기에 좀 모호했죠.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하시면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제안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 이후에 3월 15일인가에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었습니다. 네. 그때 여러 가지 향후에 이제 지금까지는 뭐 국민의힘이 비상체제여서 대화가 어려웠지만 국회 정치 복원을 위해서 정책 관련된 것고 뭐 격주로 수시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대화 제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자리에서 식사나 한번 합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유사일에도 이렇게 여야 간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대화가 없는 그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당 대표 간의 대화부터 시작해야죠. 대통령과의 대화는 뭐 거부하시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뭐 당 대표 간에 대한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 대화의 형식이나 내용 때문이었고 뭐 근데 자연스럽게 정책적 대화 내지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니까 양측 대표가 합의하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사 뭐 술 한 잔 자꾸 이 정부에서는 이 관계 중심으로만 자꾸 이런 말씀이나 제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 중심이다. 예,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 외교 무대에서도 자꾸 비슷한데요. 식사와 술, 어떤 대립적이고 갈등이 첨예할 때는 그런 분위기를 녹이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모든 뭐 국회 활동에서 제안되는 입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되고 여당의 앞장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러한 정치의 부재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양 당 대표 간 대화를 시작해야 되고 그런 대화를 시작하는 좀 의미 있는 뭐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간 부분을 우리 김행 위원께 여쭤볼게요. 자, 지금 어쨌든 관심은 국민들 관심은 여야의 대표, 여야 대표 간 만남도 관심인데 그것 좀 올라가 보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도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속사정은 있었습니다만 여야 대표는 만나서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책 얘기를 해보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걸로 봤을 때 자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식사 시그널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그 전 정부 얘기하고 싶진 않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행정부의 수반이지 야당 대표를 만날 필요 없다. 한나라당 대표는 민주당 대표를 만나면 된다. 그러면서 안 만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 당시 김기현 당대표 대행이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대행이랑 한 번도 안 만나주셨어요.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김기현 대표께서도 직접 그때 서운했었던 것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영수회담을 얘기하셨는데 네. 네이버에 영수회담 치시면요. 영수회담은 여당과 야당과의 총재가 만나는 모임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고요. 영어로 하면 인터파티 서미트입니다. 정당 간의 대표들을 만나는 것을 영수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올해 초에 신년에 그 야당 대표 초청하셨죠. 대통령실로. 그때 이정미 대표는 오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메일로 초청장 보내서 난 갈 수 없다고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단독으로 대통령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로 사랑의 표시가 있어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내 중심으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 플로어 리더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와 우리 윤재호 원내대표가 사랑을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범죄 피의자이십니다. 범죄 피의자를 단독으로 만나게 되면 국민한테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현재 수사 과정에 있는 분 아닙니까? 일주일에 두 번 또는 세 번 재판을 받고 계시고 또 곧 영장, 체포영장이 또 발부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만약에 피의자신 분이 아니었으면 뭐 영수회담이 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께서 만나셨겠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박강원 원내대표는 만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저희가요 좀 X표되어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해서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이승우 변호사. 이게 다 이제 X표인데 우리 김행 위원 얘기하셨듯이 윤재호 원내대표하고 박강원 원내대표면 두 분이 하트예요. 네. 그러면 두 분은 만나서 식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5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만나서 주례로 식사를 오찬을 계속 하시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아, 매주 월요일 날 네. 만나서? 정기적으로 보신다라는 것은 원내대표들께서 두 분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에 따라서는 군자들은 화이부동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두 분이 화목한 가운데서도 각자의 가치를 열심히 추구하고 계신다. 이런 좀 인상을 받습니다. 자, 우리 김행 위원하고 조기현 부위원장이 좀 무거운 말씀 해주셨으니까 제가 가볍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식사 시그널이 있어요. 두 분께서 지금 다 X표인데 여기서 하트가 좀 피어났으면 하는 시그널이 어떤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지 우리 김행 위원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지금 국회 사정이 너무 어렵고 또 이재명 대표는 뭐 거야를 무기로 일단 뭐 무조건 반대하시겠다는 입장이니까 사실 뭐 대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윤 대통령께서 우리 박강원 원내대표 그분이 뭐 윤 대통령께서 뭐 지위 고하를 따지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원내대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님과 박강원 원내대표 또 우리 당의 윤재욱 원내대표를 수시로 좀 뵈면 좋겠다. 거기서 하트가 막 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행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박광원 그
위원장 그리고 박광호 원내대표 그리고 윤재호 거기는 지금 빨간 표시로 하트가 돼 있는데 이미 윤 대통령은 이게 이제 하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광호 원내대표가 원내 중심 정당으로 민주화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눈치 보지 마시고 사실 이제 원내 그 정당 민주화가 돼서 사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수직적인 서열 구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만나시고 좀 그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탈 때까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이 원하시는 하트 시그널은 어떤 거예요?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당 대표의 입장에서 어떤 격을 갖춰달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정치가 부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국회 왔을 때 그 시정 연설에서 말씀하셨었잖아요. 대화하겠다고. 피의자가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정치를 풀고 국정에 대한 협조를 얻으시려면 만나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하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요. 국회 내에 목욕탕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전국 현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목욕탕이든 식사 자리든 어쨌든 여야 의원들이 좀 많이 만나서요. 국민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얘기들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제 국회가요 본회의를 열어서 고위공직자의 가산자산 보유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 결정적인 허점이 뭐예요? 네, 일단 양심에 맡겨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양심에 맡겨야 한다? 네, 어디까지나 자진신고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이나 뭐 USB 콜드 월렛에 숨긴다고 하면 이런 걸 찾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 있는 대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없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또 의도적으로 미신고한다면 이런 장치를 막아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그런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행위원. 이게 신고 안 하고 버텨도 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네. 이 법안 만들었던 이게 정개특위 소위원장 전재수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죠. 일각에서 이런 비판 나와요. 그러면 여야가 이 여론 등 떠밀려가지고 반쪽짜리 법안 만들어서 그냥 통과시킨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나오거든요. 여야가 똑같이 참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뭐 벌칙 조항도 없고 올해 11월 달부터 국회에서 뭐 등록한다고 하면 내년 4월 총선인데 이걸 못 틀어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이 법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긴 그물처럼 거기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어진 법은 철저하게 김남국 의원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법입니다. 네. 이런 걸 모토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그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의당 의원들도 참 꼼꼼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서 가상자산도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1원이라도 재산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네. 이것도 보니까 소급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이 법들을 통과시킬 때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 통과되긴 했는데 소급도 되지 않고 신고도 자율적으로 하고 벌칙 규정도 없고 강제 의무 규정도 전혀 없으면 이 문제에 관련돼서 법안 통과하는데 시간만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쭉 종합을 해보면 여기저기서 결국에는 뭐 물론 의도야 그렇진 않겠지만 결국에 내용을 봤더니 김남국 의원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법안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비판 나오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여당 의원들께서 다 찬성하셨을까요? 이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까 일단 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한 발짝이라도 떼자 정도의 의미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네. 근데 법 체계 자체가 주식 관련된 부분은 공직자윤리법이나 국회 이해충돌 관련 규정에 상세하게 정해져 있고요. 절차나 그에 따라서 미비하거나 위법적인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 처벌 조항까지 다 명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좀 급하게 하긴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주식 관련된 어떤 제도와 좀 견주었을 때 어느 정도의
완결성을 갖춘 법안으로 개정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출발의 의미를 두고 근데 실제 가상재산 관련해서는 공직자 윤리 부분에서는 하는 것 외에 실제 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주식에 준하는 어떤 이 거래 과정에서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일체 우선적이거든요. 네네. 그것과 이제 결부시켜서 실제 그러면 가상재산 거래에서 불법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제 일단은 지금 뭐 국회의원 어떤 김남국 위원회 문제로 촉발이 되긴 했지만 적어도 재산 공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 그렇게 됨으로써 이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전적 뭐 경고 예방 조치 정도는 될 수 있고요. 뭐 이후에 개정 과정 또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어떤 입법적 그 보완 뭐 같이 이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남국 의원이요. 자신이 거래했던 이 거래소, 화상화폐 거래소를 찾아가서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코인진상위원회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김남국 의원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은 다 받아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이 국민적 분노와 의혹에 대해서 모든 거래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또 국민들 앞에 나타나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이게 언뜻 들으면 아, 김남국 의원이 지금 검찰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대비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렇게 거래 내역을 이제 받아가면 김남국 의원은 어떤 걸 준비를 할 수가 있는지? 일단 정보 부지 상태에서 조사받는다는 건 엄청난 공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 본인도 해당 거래 자료를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술 조사에 앞서서 모든 것을 대비하고 주요 추궁될 포인트에 대해서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준 의원. 네. 어제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네. 지금 입법 로비 의혹이 있으니까 그 중심에 있는 위믹스 코인 발행 업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실을 몇 차례 갔다 왔는지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럼 여야 의원 뭐 8명 해서 14차례 이제 왔다 간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거기서 보면 김남국 의원실은 가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에 김남국 의원이 없으니까 김남국 의원 입법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요 이게? 로비를 하려면 정식으로 저도 뭐 국회 맨날 출입하지만 이름 다 쓰고 이러고 가서 로비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했다면 뭐 뒤에 다른 장소에서 했겠죠. 자,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분이 뭐 그 저기 최순실이가 뭐 300조에 달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서 갖고 있다. 그래서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직후에 박지만 회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10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300조는커녕. 그리고 또 뭐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학폭 의혹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 벌쩍벌쩍 뛰면서 아니라고 해서 고발하라고 했는데 고발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본인 문제부터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본인의 자녀 학폭 문제 그렇게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장해찬 최고위원 고발하셔야죠. 아니 그냥 무조건 아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국가를 뒤집어 놓는 이 왜냐하면 우리 대변인단도 발표를 했지만 안민석 의원이 5선 의원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헛발질이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일단 뭐 지금 뭐 어쨌든 김남국 의원에 대한 로비는 없었다 이렇게 단정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조금 없다. 그렇게 보면 FIU에서 어떻게 검찰에 이상 거래가 있다고 확인해서 조사하라고 통고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럼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조기현 위원장 반대로요 위정현 게임학회장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로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률가시잖아요. 법률가 입장에서 이 말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글쎄요, 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코인 자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로비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 어떤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입법 로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이제 제기됐던 게 대부분 다 게임산업진흥법 관련된 개정안들이었고요. 거기에 가상자산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법을 누가 주도할지, 또 게임 업체들로서는 입법 관련 중 자기 이해에 충돌하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아니면 찬성하는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보고, 찬성하는 의원들은 찬성하는 의원대로 가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로비를 할 것이고요. 반대하는 의원들은 설득하는 로비를 하겠죠. 그 로비라는 게 뭐 불법적 거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입법적인 그렇죠. 어떤 청원이 될 수도 있고 부탁 이런 거는 국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위메이드가 방문한 의원실에서 김남국이 빠졌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입법 관련된 부탁이라든가 뭐 어떤 로비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성 주요 명단에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익 공동체라는 이 불명확한 법적 용어로 로비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기정사실 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예. 이게 이제 이익 공동체다 이런 게 그 지난 정부 뭐 그 박근혜 대통령 수사라든가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나오는데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원용해서 이런 일종의 정치적 표현을 쓰신 건데 게임 산업 전체를 위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가 필요한 대로 네. 정치인들의 윤리의식 제고의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될 부분은 그대로 좀 엄격하게 조사되고 확인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정치적 공세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가는 것도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얘기해 봤고요. 네,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제목은요. 김남국도 청년의 민주당 안녕하시냐입니다. 어제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이 당내 청년 정치인을 향한 도를 넘은 공격 중단해야 한다며 28명의 의원들 사인을 담아 결의안을 올렸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따로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고요. 네, 전반적인 그 어떤 분위기나 의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대학생 위원장들이나 청년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 소속 의원들로서는 좀 힘을 보태고 이러한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대응하고 힘을 모아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공감대가 있어서 네, 공감은 했지만 결국 당 차원 결의안 채택은 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 김남국 의원도 청년인데 스스로 책임을 졌다. 공격받은 청년들도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 이런 반발이 있었다는 뒷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의총장 분위기 싸해졌다는 전언에 당사자로 거론된 김용민 의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정작 피해를 입은 청년 정치인, 청년이라 지켜달라는 게 아니다. 폭력에 가까운 공격을 방치하는 게 정상인지 묻고 싶다며 김남국 의원까지 끌어오는 건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청년이니까 보호해줘야 된다? 네. 이거는 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현역 국회의원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양소영 대학생위원장 이 정치적 계보에 사주를 받았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와 억울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의원 중엔 친명계 의원이 더 많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했다. 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가 시켜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그런 저희가 아니거든요. 네, 보좌진 없이 현장을 찾는 양 위원장에게 자신의 인신 공격을 이어가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누구보다도 어른스러운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한테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린 저기 처음에 식장에서 앉아있을 때도 참았거든요. 아직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왜요? 시부권이에요. 개인번호예요. 개인번호. 개인번호라서. 지금 전화해보세요. 알았어요. 기다려요. 그럼 납작으로 왔어? 그러니까요. 지켜볼 거예요. 지켜볼 거예요. 책무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저함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엔 내년에 가장 캐스팅부터가 될 것은 2030 세대가 확신하거든요. 네, 청년 정치인 친명 비명이 개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 수박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 대학생위원회 만 29살 이상 이하의 민주당 당원들이 모여있는 가장 젊은 조직인데요. 민주당 5선 중진 의원 안민석 의원, 청년 정치인 보호는 자신들이 나서 결의문을 낼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의문이라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 국힘이나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을 향한 결의문을 내야 되는 거지 우리 내부의 문제로 결의문까지 낸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합의하고 동의하는 수준에 그칠 문제지 결의문 내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하지만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악마화하거나 뭉뚱그려 비판하는 시도에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훌리건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훌리건하고 개딸들하고 비유하는 것은 개딸들을 악마화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그런 의도로 의심받을 수가 있죠. 개딸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매도하는 것도 돼서는 안 되고 그러나 인신공격, 욕설 이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의 많은 부분이 개딸이라고 하는. 네, 이런 반응에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선을 넘는 발언들이 나왔을 때 그걸 즐기기만 하는 건 리더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팬덤 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사모가 원조라고 하죠. 하지만 노 전 대통령 개인을 버려야 한다. 이 당시 노사모 담당 비서관이었던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비판하자. 그럼 예.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이제 야 우리가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선일보 따라서 비판해갖고 노무현 못 지킨 거 아니냐. 하여간 큰일이었어요.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공존하고 시대정신이 토론이 가능했던 모임이었어요. 네, 김행전 최고위원님 지금 보시면 민주당의 현재 상황 강성 지지층을 지킬 것인가 청년 정치인을 지킬 것인가 조금 이상한 상황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청년 정치인을 지키고 개딸들을 버리면 바로 지지 기반이 무너질 것입니다. 팬덤 정치인이시니까 그 이재명 마을의 이장 그 안에 보면 김남국 무죄다 이렇게 뭐 엄청나게 지금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내에서도 이재명 마을 이장 그만두라고 네. 하는데도 절대로 그만두지 않고 저런 식의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당의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와 어떤 뭐 저런 사이트를 운영을 한다든가 태극기 부대에 뭐 부대장으로 있다. 아마 민주당에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내 비판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개딸들하고는 절대로 굿바이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제 의총장에서 결국 이 결의안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격을 막아야 한다 이런 동의는 있었다라고 하는데 전체 의원들이 공감대 어느 정도 있었다면 결의안 채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결의안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어떤 특정 당내 당원분들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제를 촉구하는 결과로 순기능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바로 SNS를 통해서 이러한 적대적 공격 행위는 당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네. 입장 표명을 하시는 걸로 아마 그런 정도로 일단 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좀 무마하고 당내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예. 이 영장 내용을 보니까 윤관석 의원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영장 내용 보니까 휴대폰을 교체하고서 검찰에 소위 이제 깡통폰을 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압수수색 전에 강내구 씨하고 수차례 통화한 이런 기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영장에 적시됐다라는 건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돼서 뭐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 이런 부분들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나요? 어떤가요? 증거인멸 관련해서 영장 발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돼서 진술 내용 자체를 그 시점에 맞춰서 다 삭제하고 깡통폰 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떤 것으로 소명하고 밝힐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전에 왜 송영길 전 대표도 프랑스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검찰에다가 이제 휴대폰 냈는데 여기 또 안에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수사하는 데는 좀 영향이 많이 크지 않나요? 일단 수사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영장 발부에는 굉장히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텅 빈 휴대폰을 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 안팎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 검찰이 특정을 해서 모두 기소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자 기소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다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공범간 진술 중첩하고 이정근 씨 녹취록, 녹취와 관련된 노트 기재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증거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현재 주간지 중에 일부가 실명으로 다수의 국회의원과 다수의 당협위원장들 포함된 실명 기사를 언급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도로 혐의 사실에 대해서 보도가 될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반박이 민주당에서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기소되는 데는 충분히 특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오늘 이제 한 보도가 이 실명 이 의원들 실명까지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 일제히 다 이거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던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속사정 아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내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는지. 글쎄요, 뭐 자세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는 노트. 정제적으로 쭉 기재된 노트에 실명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는 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네. 기재된 경위라든가 이 구체적 내용이 교차해서 이거를 보완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노트 기재 사실만으로 범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검찰 수사에서 이제 추가적인 그 노트 기재 외에 진술이라든가 뭐 다른 통화 내용이라든가 물증을 통해서 이게 뒷받침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실제로요 실명이 언급된 의원 중에 30 의원이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오늘 했습니다. 30 의원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노트에 제 이름이 있다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거짓 폭로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이정근, 박우식과 저 서른을 엮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장난을 치는 겁니까? 절대 유야무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서른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 어쨌든 결국 다 이거 허위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서른 의원이 기자회견에 이어서요 이런 삼류 소설 같은 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정근 씨에게 들은 얘기랑 이 지인이란 사람이 작성했다라는 이 카더라 이 해당 매체에 용서 없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 돈봉투 의혹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다음 주는 국회에서 뭐 표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좀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